조선 기자재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. 뭐 해운 그리고 조선 또 조선에서도 저 기자재까지 선순환이 되는 이 구조가 지금은 일단은 기분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. 네,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해운업황의 호황을 이어지다 보니까는 네. 또 조선업계에서도 바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뭔가 당장의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보다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히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네. 특히나 이 IMO 규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작년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연료유 항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를 그렇죠. 하기로 결정을 좀 내렸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건조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항이 되고 있던 선박 모두에 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선박 교체 주기의 경우는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인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조선 이제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좀 겪어왔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때 대비해서 약 15년 정도 좀 지난 상황 때문에 시기상으로 봐서 교체 시기로 인해서 뭔가 선박이 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도 바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좀 교체 가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또한 환경 규제라는 게 매년마다 이제 강화가 될 것이고 또 완화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규제에 맞추어서 부품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선박 연료를 위해서 뭔가 선박 교체로 이어지는 모습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선박이 이렇게 좀 건조가 되고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조선 업체에서도 긍정적이긴 하겠지만은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바로 조선 기자재들에게도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? 네, 조선주들이 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때 이 상반기는 관련 기자재주들도 좀 강세를 이어섰었습니다. 물론 주가 관찰을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일단 관련주들이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선 업황의 경우는 당분간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들려오는 얘기로 이 도크가 계속적으로 좀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조금 들려지고 있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내년까지도 수주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조선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몇 가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주 안에서도 동성화인텍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눌림 현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또 하반기에도 뭔가가 또 조선 업황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음 주 1승도 살펴보시면은 한 차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121선에서 지지라인만 좀 잘 구축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한국화본의 경우도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한국화본도 좀 조용하게 강하게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좀 지지라인만 좀 잘 구축해준다면은 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주가에도 어떤 방향이 이어지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뭔가 조선 기자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꼭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네.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볼까요? 네, 이 안에서 최선호주의 경우는 성광밴드를 저는 말씀을 네.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 성광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금속관 이음새 제조와 그리고 판매를 주로 영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제품으로는 용접용 관 이음새로 이 발전소라든지 조선 속 뭐 정유, 해양 플랜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배관이라고 하는데요. 이 고객사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, 삼성엔지니어링이 등이 있고요. 그리고 특히나 LNG 플랜트가 수주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 이음새 시장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로서도 계속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LNG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액화 설비 용량의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. 해외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. 꾸준히 내수 비중을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대형 조선사를 비롯해서 뭐 GS칼텍스라든지 현대오일뱅크도 국내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해서 과정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성광밴드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정배열 우상의 흐름을 좀 만들어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.
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부분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는 다시금 재차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매수가의 경우는 9,430원에서 9,480원 사이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만 원 초반권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네네.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의 경우는 12,0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9,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12,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. 만 원 초반선 매수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바라봐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테만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